안녕. 전 지금 아직 물에 젖어 있고요. 미용실을 가야 하는데 못 가가지고 이렇게 앞이 잘안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몸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이렇게 아픈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편도염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픈 지한 5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았어요. 왜안 나아? 그래서 이렇게 침을 삼킬 때마다 지금 굉장히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약간 침을 모아놨다가 삼키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링겔도 맞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낫더라고요. 왜 아픈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때는 조카들을 보고 온 날이었죠. 조카들을 다 보고 이제 언니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공기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날따라. 뭔가 되게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좀 걸어볼까 하고 걸었어요. 한 40분 정도를 걸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한파 경보가 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입은 옷도 약간 봄, 가을용 옷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 시원하다. 이 육아로부터 해방감 이러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밤부터 약간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침 삼키는데 뭔가 느낌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코로나인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침이 아예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이만한 혹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편도염이 심하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링겔도 맞고 나름 쉬고 있는데 아, 난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아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동안 너무 건강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좀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엄청 음식도 자극적인 걸 많이 먹기도 하고 물도 진짜 많이 안 마셔요, 제가. 밥 먹고 나서도 저는 물을 안 먹고 콜라를 마셔요. 이제 좀 건강하게 살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고 또 이제 살짝 이제 그 다음 영상에 스포를 하자면 일주일 뒤에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찍으려면 좀 그래도 한번 찍는 사진인데 좀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단 관리도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아픈 몸과 나의 촬영을 위해서 건강하게 좀 사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이어트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먹을 거 너무 많으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맛있게 식단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좀 다이어트 식으로 좀 먹되 맛은 기깔나게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음식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요 두부면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이 생새우살, 콩으로 라구 소스. 뭔지 느낌이 딱 오셨죠? 좀 건강한 파스타를 해 먹어볼 거예요. 이름하여 두부면 새우 라구 파스타 요리를 할 거예요. 저의 건강한 삶 브이로그를 여러분께서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부면을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살짝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이번 영상은 살짝 조용한 느낌으로 가볼까 해요. 이게 주체가 안 돼서 가끔은 나올 수도 있지만 양이 너무 적다. 이거 어떡하냐. 두 개는 먹어야겠네. 배고플 것 같은데. 안타까운 소식이 저희 집에 마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진 마늘을 이용해 볼까 해요. 네, 이것도 넣어주려고. 팽이버섯. 이 정도 넣어줄게요. 목구멍이 이렇게 아프니까 침 삼킬 때마다 이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거를 너무 계속 알고 있어야 돼. 맞는 기름은 많이.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넣자. 좀더 넣자. 많이 넣자. 좋아. 다 타네요. 새우. 아이고, 슬프네요. 맛있는 냄새나. 여기에 이제 소스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콩으로 만든 소스래요. 비건 소스. 근데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대박. 145칼로리밖에 안 돼. 진짜 건강하게 살려고요. 이제 면만 넣어주면 돼요. 오, 대박. 오, 맛있겠다. 제가 맨날 집에서 시켜 먹고 그랬어가지고, 시켜 먹으면 또 이게 양 조절이 잘안 되더라고.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배고프니까 소스까지
싹싹 썰고 먹어야 돼. 보통 이렇게 한 새우를 한 3, 4개 정도 하는데 저는 6개. 짜잔. 오, 대박. 근데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대박이다. 일단 먹어야겠어. 소스 진짜 맛있는데? 그냥 식감은 마라탕에 있는 그 건두부 피. 소스가 진짜 맛있다. 사람이 저승이랑 연결되려면 코마에 빠져 있어야 돼. 그래. 뭐 지금은 너 의식이 멀쩡하잖아. 되게 맛있어요. 팽이버섯 넣으니까 식감이 되게 좋다. 진짜 파스타 먹는 것 같아. 근데 팽이버섯은 먹으면 이빨에 껴가지고.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 물도 많이 마시고 아프면 안 돼. 이거 진짜 근데 강추다. 너무 맛있어. 이게 은근 배부른데? 뭐야? 나 왜 배불러? 그냥 며칠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영상이 곧 올라갈 예정인데? 그거 하고 프로필 사진 찍기로 해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요. 세훈이야. 끝!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아까 두부면 마구 파스타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저녁때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그릭 요거트집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츠에 찾아보니까 약간 그릭 요거트 맛집이 또 저희 동네에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호다닥 시켜봤습니다. 짜잔. 오, 요즘에는 꿀이 이렇게 나오네. 오, 대박. 뭐가 되게 많아. 먹어봐야지. 꿀도 넣어. 맛있군. 과일도 되게 많이 주셨어. 비주얼은 좀 좋진 않은데 먹으면 개존맛. 학교 안 간 지 오래돼서 그릭 요거트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왕 크니까 왕 맛있다. 이러다 살이 더 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망고보다는 바나나가 더 맛있다. 블루베리랑. 그럼 저는 이걸 먹고 건강한 식단 1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이거 오늘 이모 아침이야. 요거트랑 먹는 거지? 그래놀라랑 이 핫한 막너신의 찹쌀우니를 시켜봤습니다. 과일도 넣어서 먹어야겠다. 원래는 바나나를 넣으려 했는데 바나나가 없대. 어! 이거는 저지방 요거트 꾸덕해. 오, 되게 묵직해. 그릇이 좀 작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나도 인스타 감성. 아, 또 낯설어 얘 지금. 어때? 완전 꾸덕해 이거. 아, 뭘 보세요. 이거 되게 쫀득하다. 네, 어저께부터 물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단점이 있어요. 새벽에 너무 많이 깨. 화장실을 가야 돼서. 진짜 맛있다, 막너신에. 왜 핫한지 알겠어. 그럼 전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시선이 느껴진다. 안녕. 이제 너무 배고픈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을 아주 잘 먹었더니만 건강한 응가를 완료했어요. 채담 카레라고 채소 담은 자연주의 카레라는 게 아주 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계란을 풀어줍니다. 원래 이 영상은 조용히 찍는 게 목표였는데 이틀 차부터 실패했고요. 대박!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야.
그리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계란물에 넣어줄 거예요. 물기를 아주 쭉쭉 제거해줘야 돼. 여기 넣어. 내 맘대로 여기서 으깨면 되잖아. 오 대박. 순두부 같다. 이거 어제부터 애용 중인 후라이팬. 기름을 두르고 푸가 이렇게 둔 다음에 조금 익으면 그때부터 계속 휘저으면 될 것 같아요. 휘저었다. 넣어줍니다. 후추도 살짝 많이. 언니도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다이어트 해봐. 괜찮아, 난 야구를 치는 것도 있어. 근데 괜찮네. 이거를 해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오, 맛있겠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카레를 좀 부어주려고요. 자, 이렇게 카레까지 부어서 완성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한 입 먹어볼래? 맛있다! 맛있어? 더 먹을래? 약간 싱거울 수 있으니까 동치미랑 먹으면 딱이다 이거. 뭐죠? 아 너무 맛있는데? 이 체담 카레도 진짜 추천이다. 카레가 채식 카레라고. 그래? 그래서 일반 우리가 먹는 카레랑 맛이 조금 달랐나? 달라? 향은 똑같은데 맛이 이게 더 연해. 아 좀 연한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저는 그럼 이걸 다 먹고 오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 먹은. 네, 드디어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아까 그게 되게 맛있긴 했는데 밥 때가 되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오늘의 저녁은 또 무엇이냐? 고구마. 아빠가 고구마가 썩을까봐 이렇게 개별로 하나씩 포장을 해놨대요. 그리고 막머신에서 그 찹쌀우니뿐만 아니라 요 큐브루니가 또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이게 또 얼마나 해동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쫀득한 식감이 좋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꺼내놨다가 먹을 생각이에요. 두유 그리고 아까 먹다 남은 사과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저녁을 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완전 신기한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아시나요? 3,000원? 이거를 다이소에서 3,000원을 주고 샀대요. 그냥 여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7분만 돌리면 끝나요. 대박이죠. 근데 이거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뭔가 어제 물 진짜 많이 먹으니까 오늘 목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6일째 만에. 그리고 이렇게 꼭지를 똑 따줍니다. 아프겠네요. 미안 고구마 꼭지스. 이렇게 넣기만 하면 끝나요. 개 간단. 그리고 저게 될 동안 저는 사과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먹으니까 이 큐브로니는 반쪽만. 그리고 아침에 내일 반쪽을 또 먹는 거지. 아 이거 그냥 다 먹어? 나 너무 딱딱한데? 이렇게 고구마가 모두 익었어. 자 이렇게 하면 저의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끝! 저녁밥 치고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평소에 먹는 것보다 완전 다이어트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 거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사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맛있네요. 이거 궁금해. 큐브루니. 이건 흑임자 찰떡 맛이다. 맛있네. 근데 마라샹궈가 좀 먹고 싶어졌어 이제. 마라샹궈도 다이어트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누가 내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기름에 절어야 맛있어가지고 마라샹궈는. 아 이거 맛있네 은근히. 하나 더 시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이 160키에 68kg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운동을 했었으니까 이 근육이 좀 붙어있는 몸에 익숙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그냥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행복한 고경표처럼. 뭐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살을 빼야겠다 하고 살을 뺐는데 그때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맨날 한 끼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한참 막 이제 고3 공부하고 그럴 때. 참 그땐 독했어. 근데 이제는 한 끼만 먹고 다이어트를 못하겠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좀 색다르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맛있게 먹고 편집도 열심히 하고 내일 아침을 먹을 때 영상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셋째 날 아침은 시리얼을 먹을 생각입니다. 어저께 또 밤 11시에 바나나를 사러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마트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사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시리얼 먹을 때 우유부터 넣어. 시리얼은 많이 더. 됐어. 맛있네. 그리고 바나나는 참지 못하고 이미 한 입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저의 3일차 아침 준비 끝입니다. 어제 편집을 한다고 조금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해. 맛있구만.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왔어. 보이세요? 이번 겨울에 눈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그리고 막러신의 반쪽을 안 먹는 이유는 어제 밤에 배고파서 반쪽도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오늘 점심은 3일 만에 드디어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국물도 맛있다. 그럼 저는 이제 빨리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다 됐는데요. 오늘 점심은 닭봉이 있고요. 우유에 좀 이렇게 재워뒀어요. 그리고 양배추 쌈도 해먹을 거고 현미밥도 먹을 거예요. 이거 다 빨리 먹고 싶은데 일단 이 양념을 또 재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유를 버리고 양념을 좀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기 제거도 해줘야 돼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후추 많이. 그리고 소금은 조금만. 잡내 제거로 이 생강가루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주려고요. 냄새 대박. 별론데? 이것도 저는 진짜 마늘을 사랑하니까 그럼 이거는 소금구이가 아니라 약간 마늘구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더 넣어야지. 원래 여기 위에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딱인데 저희 집에 파슬리가 없어요. 하나 사야겠다. 완전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양념 끝. 이거를 한 20분 정도 재워주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끝이에요. 그럼 일단 저거 양념이 다 되는 동안 이거를 쪄볼게요. 이 씻은 거를 요 만능 다이소 찜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어제 고구마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처럼 그냥 돌리면 되거든. 근데 잘 안 들어가. 이게 좀 안타깝네. 용량이 좀 작네. 방법이 있죠. 자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만 그냥 닫히면 돼. 안 닫히네요. 그러면 약간 맛없는 부분 있지. 이런 걸 빼버려. 뭐든지 큰 걸 사야 돼. 이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6분. 안 닫힌다고? 들어가, 이씨. 닫힐 것 같아. 예. 닫혀라, 이씨. 이제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개쩔어. 완벽하게 익었어.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돼. 에어프라이어는 예열을 해주고 자체 제작 그릇을 만들어. 맛있겠다. 근데 이거 다 먹진 않을 거고 엄마랑 노나 먹을 거예요. 그래서 노나 먹으면 양이 살짝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닭가슴살도 먹을 거야. 짜잔. 한 1시간을 걸려서 완성한 나의 점심밥. 거의 마늘치킨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고구마까지. 배고파. 맛있겠다. 맛있는데? 일단 밥부터 먹어. 현기증 나. 양배추 쌈 맛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대박. 완전 치킨 맛인데? 마늘 치킨은 아닌데 마늘 향 치킨. 완전 맛있어. 성공이야. 양배추에 닭가슴살 큐브를 얹고 현미밥도 올리고. 진짜 맛있다. 뭔가 얘 살도 양배추에 넣어 먹고 싶어. 여러분 이거 닭봉구이 꼭 해 먹으세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야! 그리고 저는 오늘 안 씻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힘든 점이
원래 찌개나 국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른 반찬보다? 근데 그걸 못 먹으니까 약간 한 입 먹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뭔가 조금 아쉽네요. 아, 밥을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아. 현미밥 이것도 다 마저 먹고 이제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디어 퇴근을 했습니다. 벌써 목요일. 근데 일하는데 너무너무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샐러드를 꺼냈습니다. 막너신의 큐브루니까지. 찹쌀우니보다 큐브루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건강하게 먹기로 했으니까 소스도 그냥 다 뿌렸어요.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신기한 게 있었어요, 아까. 생각보다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몸무게 좀 늘었겠다 싶었는데 몸무게를 재봤는데 0.2g밖에 안 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도. 근데 저 원래 평소에 밥 먹으면 한 1kg씩 늘거든요? 물론 이제 빠지는데 0.2kg밖에 안 늘어있어가지고 와, 나는 그동안 뭘 그렇게 처먹고 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큐브루니가 더 쫀득해요. 더 떡 같아. 저 오늘도 이걸 먹고 제 영상을 편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겠죠? 제 일상은 진짜 특별할 게 없고 그냥 맨날 일해요. 회사 출근하고 회사 퇴근하면 제 거 일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멘토링을 하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의 동문 여러분들, 16일이니까요. 줌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 바랍니다. 그럼 3일차의 식단도 이렇게 끝이고요. 사실 이따 배고프면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안녕! 지금은 금요일 점심시간. 아침에 찍으려고 했는데 촬영을 할 만큼 일찍 못 일어나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도 아침 챙겨 먹긴 했습니다. 어제처럼 우유에 바나나랑 시리얼 타가지고 먹었고요. 이제 빨리 점심을 먹으려고 급하게 씻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요. 저희 점심 메뉴는 두부면 짜장면. 첫째 날 먹었다가 너무 맛있어서 빠져버린 두부면에다가 처음에 라구 소스를 먹었잖아요. 같은 데서 이 짜장 소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써있어. 어떤 사람을 위한 거냐면 다양한 맛을 원하는 비건을 위한, 콩을 먹지 않으려는 내 아이를 위한,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소중한 나를 위한. 저는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간단해요. 그냥 끓는 물에 넣고 8분간 데워주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데우고 그 계란 후라이와 오리고기 한 4점 정도 할 생각입니다. 먼저 물을 끓여. 고기 대신에 삼육 베지 버거를 사용했네요. 그 라구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서 완전 기대돼.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물이 끓으니까 넣어줍니다. 맛있게 되면 좋겠다. 오리고기를 구워줄 건데요? 진짜 딱 4점만 먹을 거야. 되게 방금새 나는데? 지금? 나 안 꼈는데? 아, 가위가 안 들어 또! 이 와중에! 아, 개빡치네. 오! 이렇게 오리를 볶는데 하나가 조금 딸려나와서 얘는 서비스로 하려고 짜잔 잘 익고 있습니다. 기름 튀어! 자, 이렇게 구워주고 바로 이 기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요. 그러면 기름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계란 후라이도 기가 막히게 해봐야지. 잘 익고 있는데요? 계란 후라이는 실패를 안 하지, 내가. 근데 이건 안 뒤집어도 되겠다. 그냥 이 상태로만 익히는 거야. 그냥 이 기름에 면도 볶아버리자. 아, 내 맘대로 레시피인 거지. 짜잔, 이렇게 계란 후라이랑 오리 고기까지 올려줘서 짜장면을 완성했습니다. 비주얼이 매우 좋은데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일단 먹기 시작하는 순간 이 플레이팅은 다 의미 없게 되는 거야. 오, 기대돼. 그냥 짜장면 맛인데? 한번 먹어볼래? 맛이 괜찮지? 노른자를 터트려버려야겠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오리고기도 올려서. 완전 맛있어. 오리고기랑도 잘 어울려. 이 집이 소스를 잘하네.
여긴 진짜 종종 시켜 먹어야겠다. 4일 동안 먹은 게 다 성공했어. 아, 벌써 금요일이다. 너무 행복해. 조금 순한 짜장 맛.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으면 안 되겠지? 고춧가루 괜찮을 것 같은데? 짜장면에 고춧가루는 국룰이지. 많이. 고춧가루 뿌려도 안 매워. 죽은 깨 빨간 머리, 빨간 머리에 검은 깨 착착 뿌린 빨간 머리에. 고춧가루 뿌리니까 더 맛있어. 나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밥 비벼 먹고 싶은데? 원래 다이어트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나는 짜장면 같은 게 먹고 싶더라고. 그럴 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만약에 나도 나중에도 다이어트 할 때 뿐만 아니라 요즘에 너무 헤비하게 먹었어. 근데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럼 이걸 먹어도 되는 거지. 왜냐면 맛이 똑같으니까. 순삭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쉬다가 오후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일주일 마지막 퇴근을 했는데요. 아, 사실 간식으로 막너신의 찹쌀우니를 하나 먹어서 그렇게 막 배고프진 않은데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저녁 재료인데요. 계란, 명란, 두부. 먼저 계란을 깨 부셔 그냥. 계란 소금간 대신 명란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계란에다가 넣으려고. 이 껍질까지 먹으면 좀 질기다 그래가지고 짜. 손은 깨끗이 씻었고. 잘 짜지네. 짜죠. 그냥 스크램블처럼 해먹을 거예요. 색이 예뻐졌죠? 와, 양배추 쌈 싸먹을까? 어제 쓰고 남은 양배추. 아주 다 시들시들했는데 두부는 그냥 기름에 부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 짜잔, 이렇게 저녁 식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어저께 남은 양배추로 돌렸더니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돌아가서 그런지 탔어요. 구운 게 아닌데. 맛있겠다. 딱 맛있어. 되게 쌈밥 먹는 기분인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4일째 먹는 건데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요. 운동도 안 하고 식단 조절만 한 건데 이렇게 잘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이래서 식단이 중요한가 봐. 오, 이걸 깨달았어. 이걸 깨달았으면 나는 이번 영상 잘 찍은 거야.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앞에도 말했지만 사진 찍는 것도 사진 찍는 건데 몸도 요즘에 안 좋고 늘 막 자극적인 음식 엄청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매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찍는 거였는데 그걸 지금 느꼈잖아요? 잘한 것 같아. 셀프 칭찬 타임. 아무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막 매일매일 매 끼를 건강하게 다 챙겨 먹을 수는 없지만 그냥 한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도 이제 완벽하게 나았어요. 이걸 다 마저 먹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